자, 배나님 안녕하십니까? 자, 배나님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. 그리고 자, 스매시를 때립니다. 자, 첫 번째, 제가 항상 세 가지 관점으로 스윙을 교정할 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. 첫 번째는 그립, 두 번째는 스윙, 세 번째는 스텝이에요. 근데 그립을 보면, 자, 들어갑니다. 여기서 지금 그립을 되게 많이 돌리셨어요. 이렇게 그립 봐보세요. 여기 그립, 그러니까 라켓 면적도 되게 많이 열려 있죠. 일단 그립 교정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립이 너무 많이 돌아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손목이 회전돼서 사용되는 양이 되게 적어요. 그립 교정을 꼭 하셔야 돼요. 첫 번째는 그립이었죠. 그립이 너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. 준비 그립에서 별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손등이 온전히 나한테 다 보이게, 손등이 저쪽을 보고 있다, 굉장히 많이 돌아간 겁니다. 새끼손가락의 너클까지 나한테 다 보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거의 엄지만 내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열고 이렇게,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. 여기서 이 축이 이렇게 열린다거나 이건 괜찮은 거예요. 이거는 이건 괜찮습니다. 그렇죠? 이렇게. 근데 여기서 그립이 돌아가면, 그리고 제가 조금만 돌려볼게요. 이렇게 이렇게 많이 돌아간 거예요. 이 정도면은, 이 상태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. 지금 이런 형태예요. 이런 형태, 이런 형태. 그립도 많이 돌아가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의 파지도 이렇게 되고 있고, 엄지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, 이렇게 접혀 있으면 여기 손가락의 악력을 좀 사용하기 좀 힘드세요. 그래서 웬만하면 엄지손가락을 중지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. 이렇게 이런 형태로, 이렇게 여기가 힘이 좀 빠져야 됩니다. 여기가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. 꼭 때리실 때 이렇게 파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포인트로 돌려서 잡지 말고요, 손등이 나한테 보이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중지에다 얹혀놓는다. 그래서 여기가 그립의 축이에요. 여기가 안착이 잘 돼야 이게 던지는 힘을 쓸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여기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 안착될 수 있게. 그렇게 해서 그립을 돌리지 않고 들어가면 점점 이 손목, 이 사용되는 양이나 그 다음에 이 나오는 백스윙이 되게 커질 거세요. 그게 첫 번째고요. 첫 번째 그립이었고, 그 다음 스윙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. 이 그립 때문에 이 스윙 방향이 굉장히 작습니다. 이렇게 스윙이 나오시고 있는 거예요. 어깨 힘도 좀 많이 들어가죠. 어깨 축도 조금 더 앞으로 빠져야 되고, 승모근도 지금 되게 많이 들려 있단 말이에요. 어깨가 보이시죠? 이렇게 많이 들려 있어요. 예, 어깨가 조금 더 진행 방향 앞쪽으로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어깨가 너무 많이 들린다고 했죠. 이 승모근이 조금 더 스윙을 타점을 조금만 더 내리고 내려도 괜찮아요. 연습하실 때 이렇게 앞쪽으로 제 붙여 보세요.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느낌으로.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형태로 좀 던지는 연습하세요. 이렇게 이렇게 약간 몸 왼쪽으로 좀 기울여 주셔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나중에 타점을 높이면 이제 어깨가 많이, 아니 몸이 많이 기울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이렇게 부드럽게 이 정도 톡톡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윙은 이런 형태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상태로 돌아서 백스윙 여기까지 만드셔야 돼요. 등 뒤까지 라켓헤드가 닿을 정도. 이런 형태죠. 뒤에서 약간 궤도를 내 손목으로 U자를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. 이게 등 뒤에서 U자가 그려지죠. 이렇게 U자가, 그죠? 등 뒤에서 U자를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, 그 다음에 들어오고.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면으로 그려진다든가, 이것도 그림 많이 돌아간 겁니다. 이게 면으로 그려지면 안 되세요. 라켓, 날을, 날로 그려진다. 그리고 면을 만들어 던진다. 요렇게 스윙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그리고 이제 스텝 같은 경우에, 네, 다리를 한번 보자고요. 다리. 이 상태에서 다리가 교차하는 시점에 왼발이 빠져야 되거든요. 지금 요 정도면 오른발의 몸의 중심이 이미 넘어가 있어야 돼요. 오른쪽으로.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오른발이 이렇게 중심이 약간 앞쪽에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중심이 한참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뒤쪽에 있어야죠. 오른발이. 다리 스탠스가 조금 좋진 않아요. 그리고 다리가 교차할 때 왼발이 빠져야 되는데 이미 왼발을 너무 빨리 끌어당겨요. 이렇게 왼발 끌어당겼어요.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다리가 교차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그냥 바꿔버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두 발이 떨어지죠. 이렇게 이렇게. 예, 중심이동이 원활하게 뒤에서 위로 그리고 앞으로,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위로는 제외하자고요.
뒤에서 앞으로 몸의 중심이 이동이 안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죠? 이렇게. 네, 이런 동작. 다리 교차하는 연습을 몸의 중심을 뒤로 넘겨놓고 다시 한 발 한 발. 한 발씩 뒤져지면서 점프 스윙하면서 임팩트 끝나면서 왼발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한 발 한 발 떨어질 수 있게 이거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스텝이었죠. 스텝. 이 몸의 중심이 뒤로 이동해서 이렇게 뒤로 이동하는 거죠. 중심이 지금 여기 있죠. 이 하체에다 중심을 실어 놓으려고 해보세요. 하체에 중심을 실어 놓고 위로 올라가고 다시 앞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뒤, 위, 앞. 몸의 중심 뒤, 위, 앞.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몸의 중심이 뒤로 아예 실리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왼발을 끌어서 오히려 중심을 더 방해하는 거죠. 뒤쪽으로 실리는 거를. 왼발이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당연히 중심이 서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있다가도 왼발을 끌어버리면 서버립니다. 그래서 다리를 교차하기 전까지는 왼발이 끌리지 않게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중심을 뒤로 밀어서 이제 때릴 때 그때 이제 왼발이 뒤로 빠져야겠죠. 그렇죠? 뒤로 실어놓고 던지고 뒤로 실어놓고 던지고 스텝은 이 부분을 좀 연습하시면 스매시 때리실 때 또는 클리어 하실 때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립, 스윙, 스텝 이 세 가지 신경 써서 대나님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